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.7%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3%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이 0.7%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.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8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.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의류 등 준 내구재와 오락문화, 음식, 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2.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